용! 누구냐? 이 애꾸는 나래비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야? 네가 궁예인 줄 알아 이놈아? 아니 미친 고양이 니가 어디서 그냥 지랄이야 그냥 지랄은! 너무 자식들 똥과 오줌을 못 가리는구나. 이런 개들이 새끼. 아이고 부찌야, 이거 도망가자 이거.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아하니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같은데 이런 험한 곳에는 무슨 일이야?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. 저를 남자로 만들어주세요. 좋아. 저를 제자로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. 뭐 미리 말해두겠지만 나의 훈련 방식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.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. 고조 125-1번 올빼미 밥 처먹으라고 시장. 응. 뿡. 우와, 만나는 밥. 고조 네 동생 탈영했으니 응. 고조 네 두 배로 다 먹어. 그런데 응. 훈련도 두 배야 이 시장 같나. 응. 뿡. 고조 두 배로 먹고 첫 주술 주신 응. 우리한테 비만이란 없어 이 시장 같나. 비만 제약이야 이 시장. 뛰어 이 시장. 응. 고조 슈퍼 울트라 고양이. 이봐, 젊은 친구. 저쪽에 음료수 냉장고가 보이나? 자네의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저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일이지. 저걸 어떻게 가져와요? 전 저런 거 잘 못해요. 아니야. 자네는 충분히 할 수 있어. 지금이다! 아이, 고양이, 뭐야 이거? 사부님 도와주세요. 걔가 쫓아와요. 자, 빨리 이쪽으로 던져! 저는 어떡해요? 자네 점프력과 스피드는 이미 절정에 달했다. 더 이상 훈련은 필요 없으니 알아서 해산하도록. 해산! 아우, 그런 게 어딨어요! 으악! 콩그라. 고준이 정신을 갖다 처팔고 있어, 시장 같나요? 응? 똑바로 안 해, 시장, 응? 으악! 살려주세요! 잘못했어요. 야, 너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냐? 응? 그냥 집에 가. 여기 있어봤자 힘만 들어. 빨리. 응? 주인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응?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. 배고파. 집으로 그냥 갈까? 아유, 배고파. 형 보고 싶어.